주름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안티링클 화장품을 일반 보습 화장품과 비교해보니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 제품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이면 된다. 보름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름 개선 효능이 있다는 화장품들의 광고 문구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광고를 보고 비교하고 브랜드를 따지게 됩니다. 인지도가 좀더 있거나 아니면 입소문이 더 많이 나거나 하는 걸 선택을 하긴 하는 편이에요. 너무 싸면 또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제품마다 효과에 큰 차이가 있고 값이 비싸면 더 효과가 있을까? 테스트 결과는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홍콩과 프랑스, 스위스 등전 세계 12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국산과 수입산 12개 안티링클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효과는 비슷했고 비싼 게 반드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온 제품은 국내 A사 화장품이었고 제일 낮은 평가를 받은 제품은 수입된 B사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차이가 커 가장 싼 제품은 3만 5천 원, 비싼 제품은 15만 원으로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이 비싼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피부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티링클 화장품에 대한 더 자세한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소비자 리포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